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자, 오늘은 창부 타령. 지난주에 이제 노래가락을 배워봤는데 오늘은 창부 타령을 배워볼게요. 창부 타령은 장단이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배울 가사는 창부 타령 중에서 창부 타령도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만합 청봉 층암 절벽 머리 숙여 굽어 보니 구만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그 기울인들 비류 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 놓고 앉아 보니 창파에 나는 백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이랬어요. 만합 청봉은 첩첩이 이렇게 겹쳐진 골짜기와 수많은 이렇게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학천봉. 또 그 다음에 여기 층암절벽은 여러 층의 이렇게 험한 바위로 층암절벽. 그러니까 여러 층의 이렇게 아주 험한 바위로 이렇게 된 남떨어지 뭐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절벽. 구만장천. 구만장천은 이제 끝없이 넓고 넓은 이제 하늘을 말하는 거죠. 구만장천. 이게 비류직화는 이렇게 물이 곧바로 저 위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이렇게 막 뭐 어디 구비구비 이렇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를 비교 직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쌍거 쌍내. 맨 끝에 쌍거 쌍내 한가롭다 했는데 쌍거 쌍내는 쌍쌍이 이렇게 오고 간다는 말이에요. 왕래를 한다는 말이에요. 쌍거 쌍내. 예. 그리고 창파에 나는 뱉고 쌍거 쌍내인데 창파에는 이제 그 푸른 물결을 말하는 거죠. 푸른 물결을 말하는 거고 백구는 이제 그 갈매기를 갖다 백구라 해요. 그러니까는 푸른 물결의 백구가 쌍쌍이 오고 간다. 예,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네. 아니 만 창천 걸린 보고
절벽까지가 한 장단이거든요. 국거리 장단 12박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악천봉 여기까지가 6박자로 가는 거고요. 층암절벽 이렇게 되죠. 예, 박자가 그렇게 돼요. 만악천봉까지 6박자, 층암절벽 6박자. 그래서 곡까지가 한 장단이에요. 국거리 장단. 자, 다시 시작. 만악천봉 층암절벽.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예를 두고 이름인가 이름이
아니라 이름인가 이게 아니라 이름인가 이렇게 이름인가 보기만 시작 이름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더 시작. 구만 장천 벌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이 필요직한 삼천 척은 예를 두고 이른다. 이름인가 이름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인가 내려와서 그거 여, 이 노래는 다 이제 제가 부르는 노래는 창부타령 거의 다 쳐올렸으면 바로 또 툭 떨어뜨려서 또 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름인가 해서 해금 이렇게 딱 쳐올려야 돼. 그 다음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 넣고 앉아 보니 이렇게 해금강 시작. 조금 조금 나아지죠. 그렇죠.